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토륨 성분이 들어간 텅스텐 용접봉의 방사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 유용한 정보들이 오니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현장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TIG 전극봉으로는 토륨 성분이 포함된 텅스텐 전극봉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림과 같이 전극봉 끝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2%의 무게 비율로 토륨을 함유하고 있는 텅스텐 전극봉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우수한 전류전도성으로 아크가 안정되며 전극봉의 수명 또한 순수 텅스텐 전극봉보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토륨 성분은 미국 용접학회에서도 방사능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암연구기관에서도 토륨을 1등급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륨의 원자핵이 붕괴를 하면서 투과력이 낮은 알파선을 방출하기 때문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파선은 다른 X선, 감마선보다 투과력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는 방사선 장애 우려가 없는 방사능 물질의 함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투과력이 낮은 알파선이 왜 위험한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용접을 하다 보면 안정된 아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뭉뚝해진 전극봉 끝을 그라인더로 계속하게 갈아주는 일이 빈번하죠. 이때 대기 중으로 비산된 토륨 성분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신체 내부로 들어갈 경우 투과력이 낮은 알파선은 몸속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신체 내부 구석구석을 튕겨져 다니며 몸속의 세포나 DNA를 손상시켜서 암세포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제암연구기관에서는 이 토륨을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토륨 성분이 들어간 텅스텐 전극봉 사용을 금지시키고 란탄이나 지르코늄이 포함된 전극봉을 사용하게 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접 작업은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호흡기를 통해서 금속가루나 흉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에 적합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작업자가 전극봉 끝을 그라인더로 갈고 있을 때에는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주변을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지금 채널 공유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나눔 지식 채널인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